3라운드. 오, 야, 시작부터 레그킹 노리는 태권도 선수. 하지만 야, 영춘권 선수가 엄청나게 빨리 마운트를 점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온라인 격투기 단체 디펜드 FC에서 경기 영상을 하나 제공받았습니다.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 토네이도 펠릭스 선수인데요, 24살이고 태권도 검은띠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의 격투기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경기처럼 영춘권 고수 대 태권도 고수, 이런 굉장히 독특한 경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디펜드 FC 공식 유튜브 채널 놀러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춘권 고수 엣지 에드먼드 선수입니다. 47살이고요 몸무게는 영춘권 고수가 태권도 고수보다 10kg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고 경기를 시청해 주십시오. 왼쪽이 펠릭스 태권도 선수, 오른쪽이 에드먼드 영춘권 선수입니다. 24살 대 47살, 몸무게는 10kg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상은 디펜드 FC로부터 제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영상을 제공받을지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는 일단 베타 테스트로 한번 공개를 해보는 건데, 만약 반응이 좋고 디펜드 FC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하기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꼭 저희 차도르 채널뿐만 아니라 디펜드 FC 공식 유튜브 채널도 가셔서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디펜드 FC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첨부했으니 꼭 확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합격투기 룰로 진행되는 오늘 경기, 태권도 고수와 영춘권 고수가 붙는데요, 3문식 3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글러브는 8온스 글러브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죠. Felix Plan, wie er schon gesagt hat, er will den Kampf auf Abstand halten, um seine Kicks nutzen zu können. 개인적으로 디펜드 FC 영상미가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화질도 좋고 색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3문식 3라운드. 오, 야, 시작부터 레그킹 노리는 태권도 선수. 하지만 야, 영춘권 선수가 엄청나게 빨리 마운트를 점유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 영춘권답게 굉장히 빠른 주먹으로 정신없게 파운딩을 퍼붓고 있는데요, 뭐 한방 한방이 크게 무게가 실린 건 아니지만 저렇게 많이 맞으면은 당연히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지금 태권도 선수 뭐 브릿지를 하면서라도, 오, 엘보까지 브릿지를 하면서 뭐 탈출을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 전혀 없습니다. 일단 가드만 지켜주고 있는데 엘보로 찍어버리고 있고 계속해서 파운딩 노리고 있죠, 영춘권 선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 선수 10kg나 몸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깔려있는 가벼운 태권도 선수 살짝 힘들 수 있습니다. 자, 방어를 지금 거의 못해주고 있고요, 영춘권 선수. 야, 심판 말릴랑 말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운딩 퍼붓고 있습니다. 어우, 엘보로 찍어버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수직 엘보는 종합격투기에서는, 일반적인 종합격투기에서는 금지된 엘보죠. 디펜드 FC에서는 허용이 되는군요. 야, 영춘권 고수의 무자비한 파운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분 넘게 파운딩을 맞고 있는데 태권도 선수 좀 걱정이. 아, 지금 경기가 종료된 건 아니고요. 아, 그러네요. 수직 일보가 허용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봐준 거였네요, 심판이. 경고 한번 주고요, 영춘권 선수한테. 그리고 지금 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중앙에서 다시 마운트 포지션에서 속행을 합니다. 자, 잠시 멈췄다가, 예, 바로 속행. 자, 태권도 선수 그라운드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돼 있네요. 발차기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운데 마운트 포지션을 탈출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죠. 뭐 상대가 더 무겁고 탈출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면은, 아,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딩. 태권도 선수, 아, 경기권 말릴 것 같죠, 심판이.
2분이 넘도록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포지션에서 파운딩을 가차없이 날리고 있는 영춘권 선수. 자, 살짝 반칙성 엘보가 있어서 차라리 스탠딩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예, 경기 말립니다. 아, 태권도 선수 살짝 아쉽네요. 열심히 준비를 했을 텐데 본인도 초반에 레그킥을 한번 보여준 것 말고는 일방적으로 파운딩만 당하고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주요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영춘권 고수가 거리를 주지 않고 초반부터 저렇게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경기는 그라운드로 갈 수밖에 없었고, 태권도 선수 그래플링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2분 넘게 파운딩을 맞은 것 같은데 솔직히 태권도 선수의 건강도, 예, 안전도 살짝 우려가 될 만큼 말씀드린 대로 막 무게 실린 어마어마한 파운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워낙 볼륨이 많았던 파운딩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 근데 멀쩡해 보이네요. 다행히 물 마시면서 쉬고 있는 태권도 선수, 아,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화려한 발차기를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쵸? 영춘권 선수가 이긴 사람이 더 지쳐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공격을 그렇게 많이 퍼부었으니. 자, 이제 승자와 패자 인터뷰 보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경기 준비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받았고요. 태권도 선수 5주 동안 경기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펀치 위주로, 복싱 위주로 훈련을 했고, 그라운드는 2주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MMA 룰로 도전한 게 살짝 자신한테 좀 무리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훈련을 도와주신 오늘 같이 온 코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도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태권도 선수, 일단 레그킥으로 시작을 하고 거리를 벌리고 발차기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빨리 돌진을 해가지고 좀 그 계획이 다 뭉개졌다고 하네요. 초반부터 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킥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 스탠딩 상황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라운드로 가버려서, 네, 좀 많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춘권 선수의 과거 경기들도 보면서 나름 준비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예상했던 거랑은 경기가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당황했고, 그래플링에 대한, 그라운드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태권도 선수 좀 살짝 슬퍼 보이네요.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본인은 준비 열심히 했을 텐데, 그쵸? 일단 관계자분께서는 투지, 멋진 투지 보여줘서 감사한다고 하고 인터뷰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승자 영춘권 고수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경기라고 하네요. 영춘권 고수는 디펜드 FC에서, 그리고 첫 번째 경기는 패배했고 오늘이 첫 승인데, 일단 다치지 않고 경기를 끝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합니다. 종합격투기가 재미있어서 또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난 경기는 저는 못 봤지만, 예, 지난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좀 파악하게 됐고 코치랑 같이 그 약점을 보완한 게 이번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태권도 선수랑은 다르게, 예, 자신이 좀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경기가 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일방적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춘권 선수는 그에 대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풀어나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를 벌리면은 태권도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빨리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계획대로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계획을 미리 그렇게 태권도에 대비를 해서 거리를 좁히는 전략을 짰고 전략대로 경기에 임하니까 깔끔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 영춘권 고수였습니다. 아, 디펜드 FC 경기 재밌지 않나요? 자, 오늘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디펜드 FC 오늘 경기 한번 소개하는 거는 약간 베타 테스트 느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디펜드 FC에서 열린 경기들 보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펜드 FC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